황제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단은 분들이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수진입니다. 요즘 연예인분들이 TV에 나와 복용하시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보약인데요. 사실 공진단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효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공진단이 어떤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진단은 단기간에 중요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의원에 내원주셔서 원장님, 당장 몇 주 뒤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체력을 뒷받침할 만한 게 필요해요 라고 말씀 주실 때, 장기간에 걸쳐 체력을 올려주는 건 체질 보약으로도 충분하지만 단기간 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공진단만한 처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간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운동선수분들이나 대회 준비, 발표 준비, 시험 준비로 체력 소모는 많지만 잠은 충분히 주무실 수 없는 경우 간이 무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일의 능률 또한 떨어지게 되지요. 이럴 때 공진단 하루 하나를 드시면 간 피로를 풀어서 체력을 급격히 끌어올려주는데 빠른 효과를 봅니다. 피로가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공진단을 드셨을 때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과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진단을 복용하고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숙취가 훨씬 덜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의 상열하한증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익숙한 단어일 상열하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오는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 내 불화라든지 정신적으로 과로하는 분들, 직장일이나 육아, 공부에 시달려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량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만 쓰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처럼 예민해지고 가슴은 두근두근하면서 잠은 안 오고 머리와 가슴에서는 열이 나는데 손이나 아랫배 쪽으로는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돼서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열하한증의 대표적인 약을 하나 고르자면 바로 공진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이 자꾸만 위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죠. 갱년기 시기에 증상을 완화하고 하초를 튼튼하게 해주어 성기능을 강화하는 효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진단은 치매 등 뇌신경 질환에 효능을 발휘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어 수험생에게 인기가 많은 공진단은 연구 결과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0일간 공진단을 투여했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죠. 어른, 아이들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치매약의 부작용이 없이 장기 복용이 가능한 점, 양약과도 병행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도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막연히 몸에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떨 때 복용하면 좋은지는 잘 몰랐던 공진단의 효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